자기 의의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를 높이고 내가 이 정도 좋은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 착한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 수고한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 고생한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 노력한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바르게 걸어온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님이 없이 그냥 나 혼자만 단독적으로 생각해서 나의 어떤 잘난 부분, 내가 어떤 잘한 부분, 내 어떤 좋은 성품이나 내 어떤 참았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키면서 자기 의의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 의의를 만들어내게 합니다. 여기서 자기 의의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 되었을 때에 또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또 주님을 알고 나서도 여러 가지 마귀가 주는 우쭐대게 하는 생각 때문에 자기 의의를 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님을 자꾸 바라보고 또 주님을 자꾸 바라보면서 야 이게 내 의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 주님이 주신 거구나. 주의 은혜 없었으면 하나님 사랑이 없었으면 내가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진심으로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자기 의의의 반대말은요 어떤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 비하, 그러니까 자기 정죄, 자기 비하인데 자기 비하, 자기 정죄는 나를 자꾸 깎아내리는 겁니다. 난 이것도 못해, 난 이것도 못해, 난 이렇게 못났어, 난 이렇게 부족해, 내가 늘 그렇지 뭐,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래, 난 원래 안 돼, 난 원래 이래, 난 원래 이러네, 난 못생겼어, 난 잘할 줄 아는 게 없어, 내 성격이 그렇지 뭐, 그냥 난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자기 정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볼 땐 극과 극이잖아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둘은 같습니다. 자기 비하, 자기 정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 자기 정죄, 자기 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 두 가지의 특징은 하나님 예수님이 없이 나만 바라보는 게 특징입니다. 나만 바라보는 사람은 나의 장점을 발견했을 때 자기 의의가 생성되고 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단점을 만났을 때 자기 비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비하가 아주 심하고 나를 먼지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요, 어떤 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나보다 더 못한 사람 만났을 때 그래도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 사람처럼 하진 않았다, 내가 저 사람 정도로 저렇게 하진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자기 의의를 가지게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비하와 자기 의의는 그냥 한 쌍입니다. 비하만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자기 의의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자기 의의로 충만했던 바리새인입니다. 교만했습니다. 남들을 손가락질했습니다. 늘 떵떵거리면서 경건하고 신실하고 기도 많이 하는 척, 금식 많이 하는 척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 안에 자기 비하가 없었을까요? 아, 자기 비하가 있었어요. 자기 정죄가 있었어요. 정죄감을 느꼈습니다. 야, 바리새인들은요, 내가 바리새인인데,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더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이런 여러 가지 자신만을 바라보고 힘을 주는 삶을 살았던 삶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삶입니다. 자기 의와 자기 정죄는요, 이 쌍으로 역사한다는 것, 언제나 붙어있다는 걸 뛰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많이 바라보고 더 주님을 많이 생각할 때 자기 비하 앞에서도요, 주님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 숨을 잊지 않습니다. 내 가장 추하고 내 가장 미련한 모습, 내 가장 실수한 모습을 보고 나서도 괜찮아,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내 기분은 잘 될 거고 내 이런 연약한 부분, 내 이런 실수한 부분 분명히 나의 기준돌이 되어서 내가 더 성장할 거라고 주님을 중심으로 나를 풀어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자기 비하라는 거에, 자기 정죄라는 거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담하거나 좌절하는 건 좋은 건 아닌데 하나님을 안 생각하게 되면 낙담이나 좌절이 쉽게 옵니다. 별일 아닌데도 낙담하고 별일 아닌데도 좌절하고 별일 아닌데도 기운이 꺼져 있는 게
하나님을 안 바라볼 때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주님을 자주 바라보면 무슨 일이 와도 낙담하는 일이 적습니다. 인간적으로는요 어려운 일 찾아오는 좌절하고 낙담하는 게 당연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저는 내 어떠한 것 상관없이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 날 인도하시고 하나님 날 기쁘신다라는 걸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낙담하거나 좌절할 일이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교만하고 우쭐대는 것도요 하나님 안 바라볼 때 더 많이 우리 안에서 생깁니다. 교만한 거, 우쭐대는 거 하나님 안 바라보고 나만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늘 바라보는 자들은요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교만하거나 우쭐댈 일이 없습니다. 모든 내가 잘했던 건 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버립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좋은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고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사람들에게 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좋은 부모님 혹은 좋은 환경 좋은 친구들, 좋은 인연들, 좋은 사람들 그리고 또 주님이 베풀어주신 좋은 은혜와 좋은 손길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더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바라면서 교만하거나 우쭐대지 않게 됩니다. 그냥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높이게 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들보다 뛰어난 걸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남들보다 못하는 걸 많이 생각하지 않으시면 축복합니다. 그냥 그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꼭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냥 나만 바라보는 건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이 없이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문제만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어려움만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괴로움만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꼬여있는 일들만 계속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바라보게 하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계속 어려움만 우리가 생각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어떤 해결되지 않은 문제, 어려운 부분, 여러 고통스럽고 괴로운 부분들이 머릿속에 자꾸 생각난다면 여러분 그건 이제 그만 바라보셔도 됩니다. 그냥 아 문제가 있구나 파악할 정도로 잠깐 인지할 정도로 생각하는 건 맞지만 그 이상으로 그걸 계속 빠져있고 낙담해 있고 우울해 있고 좌절해 있는 것은요 믿는 자에게 맞지 않습니다. 그걸 한번 바라봤으면 예 그럼 족합니다. 아버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은혜 더 많이 받을 겁니다. 내가 더 성장할 겁니다. 우리 가정이 더 잘 될 거고 내 인생이 더 행복하고 복되게 세워질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서요. 거기 끌려다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시선을 언제나 들어 올려서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 부족한 부분이나 내가 실수했던 부분을 자꾸 생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은 내가 남들보다 잘한 거, 내가 남들보다 착한 거, 내가 남들보다 나은 거를 자꾸 생각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한 사람이야 하면서 그걸 자꾸 붙잡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보통 이 자기 비하, 자기 정죄에 많이 빠지는데 우리가 자꾸 생각, 난 이런 게 부족해, 난 이런 걸 못해, 난 이게 못났어, 난 이런 게 안 돼. 이 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 내 실패한 거, 실수한 거에 대해서 아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어야 했는데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실수한 거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내게끔 만드는 공격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내 실수한 거, 과거에 잘못한 거, 지금 못나 있는 거, 지금 성품이 못난 거, 지금 성격이 이상한 거, 지금 실수, 지금 이상하게 행동하고, 지금 죄 짓고 있는 거, 이런 거에 하나님은요,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 혹은 내 딸이 앞으로 얼마나 잘해낼까? 앞으로 얼마나 더 잘할까? 지금도 이렇게 사고 뭉치고 사고를 치고 있지만, 앞으로는 얼마나 더 잘할까? 비록 지금 이럴지 몰라도 그거 문제를 안 바라보세요. 내 아들 혹은 내 딸이 은혜를 받아서 얼마나 잘할지를 자꾸 기대하고 계시고 믿음의 눈으로 장성하게 세워져서 영광을 높이
갈길 그 모습을 주님은 상상하고 계시고 그것만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세요. 거기 관심 가져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 부족한 거, 내 미련한 거, 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약한 거, 내 어려운 거, 내 형편 안 좋은 거, 내 지금 힘든 거, 내 지금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자꾸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 어려운 상황이냐? 그럼 이게 너의 먹이가 되고, 이게 너의 축복이 되고, 이게 너의 성장이 되고, 나는 너를 축복한다라고 하나님 언제나 플러스를 생각하면서 사람을 높이 올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 자신을 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성찰이란 말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제 주제를 모르고 까불고 우쭐댈 때가 있죠. 하지만요. 자신에 대해서 진정으로 성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임해주실 때 성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에야 비로소 나를 온전히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도 잘 건강하게 고치고 내 안에 우쭐대는 것도 건강하게 이렇게 낮추고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에게 다 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자꾸 하나님 바라보고 내 상황에 어려움이 막 보이겠죠.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나보다 더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다루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를 다루고 계신 하나님, 내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가정을 붙들고 계시고 가정을 주장하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 부모님, 내 형제, 자매 여러 가지로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을 생각하는 게 적은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생각하면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으며 문제 없는 형제가 어디 있겠으며 문제 없는 부모, 문제 없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그렇다. 우리 부모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형제, 우리 자녀, 우리 친척들, 내가 알고 있는 누구누구, 누구누구, 내 닥친 이 상황, 이 문제, 나를 잡고 계신다 라고 자꾸 이름으로 말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어지럽혀져 있고 문제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이 문제를 향해서도 이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되었고 가장 좋게 열매 맺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번에 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다 덮여서 문제가 축복으로 다 바뀐 때를 하나님 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너가 이 어려움을 겪은 것 때문에 너가 참 축복을 많이 받았다 라고 하나님이 다 종합해서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게 황당한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아직도 큰데요? 이게 아직도 너무 속상한데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해결되었고 이것 때문에 너가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미 받았다 이런 과거형으로 표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그 땅을 이미 너희 손에 붙였다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너에게 주었다, 붙였다, 이미 주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땅에 도착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미 줬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줬거든요. 정말 그들이 말한 대로 그 땅을 다 얻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 얻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안 믿은 영역만큼만 땅을 얻지 못했어요. 이 세상 온 땅이 이렇게 있었으면 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철병보다 거인이다. 저 칼이 저렇게 많다. 저 백성이 저렇게 많다 해서 두려워 벌벌 떨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그 땅만 못 얻었어요. 그 영역만. 하나님은 원래 이걸 다 줬거든요. 다 너에게 줬다. 못 믿어서 그만큼 취하지 못합니다. 우리들도 못 믿는 영역만큼만 우리
내가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문제가 이렇게 큰데 뭘 다 해결하셨을까? 아버지 지금 너무 미래가 안 보이는데 앞이 캄캄한데 도대체 뭘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는 영역마다 그 영역에서는요 돌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듣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이미 축복을 다 받았다. 너의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너가 높아질 것이다. 내가 너를 그것 때문에 높일 거고 오히려 그 힘들고 시달리고 눈물을 흘렸던 그 영역 때문에 그 부분에 그 영역에 바로 그 영역 때문에 너가 크게 될 거고 내가 그 영역에서 너를 크게 축복할 거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부러워할 거라고 하나님이 모든 이 어두움을 축복으로 바꿔서 말씀하시는데 이 호세아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며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며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 표현에서는 이제 좀 개역개정이 잘 안 나왔는데 새번역 버전만 가도 그가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처럼 그가 아주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아골골짜기는요 실패, 슬픔, 괴로움, 눈물 이런 걸 상징하고 있어요. 괴롭힘을 당하다, 어떤 슬프다, 환란을 당하다 이런 의미로 아골골짜기가 이 원어의 의미가 그래요. 근데 그걸 소망의 문으로 다 삼아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장 괴로웠고 가장 힘들었고 가장 수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열매가 별로 없었고 괴로움만 쌓였던 상처만 받았었던 그 영역에 오히려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만져주시고 놀랍게 새 길을 열어서 너가 기쁨으로 춤추게 하겠다. 오히려 그 영역에 너를 크게 높이고 축복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금부터 바라보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요 다 축복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모든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아이가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부분, 염려되는 부분, 말썽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축복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야, 넌 이게 문제야. 내 아이는 요즘 이게 문제입니다. 제 아이는 이래서 문제입니다. 아빠, 이래서 축복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아이가 축복받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 아이가 크게 됩니다. 라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정죄는요 흙 먼지와 같아요. 마귀는 우리가 흙 먼지 가운데 뒹굴기를 바래요. 무슨 말이냐? 자기 정죄와 자기 비하 가운데 뒹굴기를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바라보고 그냥 아래서 계속 나는 안 돼. 우리 가문은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어려워, 힘들어, 괴로워, 슬퍼, 마음 아파, 속상해, 짜증나, 화나. 이 완전 아래서 그냥 계속해서 뒹굴기를 바라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블레셋이라는 말의 어원은요. 땅에서 뒹굴다. 땅에서 뒹굴다. 먼지 속에서 굴다. 그래서 먼지 투성이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그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을 동안 흙을 먹을지니. 그래서 이 흙은 원어로 보면 티끌, 먼지, 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의 먹이는 먼지이고 재고 티끌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 먼지를 자꾸 묻히고 끈을 대는 이 흙을 자꾸 묻혀서 더럽혀요. 자기 정죄로 더럽히고 자기 비하로 우리를 자꾸 더럽히고 문제만 바라보게 하고 어려움만 바라보게 하면서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더럽히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블레셋 먼지 가운데 둘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도 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물로 다 씻겨지고 먼지를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낙담, 자기 정신, 낙심, 두려움, 불안, 좌절, 말씀을 들을 때 다 씻겨나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상황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좌절했는데 그런 상황, 그런 분위기 아니구나. 하나님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 오히려 지금 이 최악의 상황에 웃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히려 이걸 어떻게 얼마나 축복할 수 있을까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오히려 이건 다 해결되었다라고 웃고 계시면서 환하게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게 예배 시간이고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맑은 물입니다. 물처럼 우리는 다 씻기는 겁니다. 나귀는요, 우리가 큰 먼지 가운데 뒹굴길 바래요. 계속해서 뒹굴길 바래요. 말씀을 먹지 않고 물로 씻기지 않고 계속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두운 것만 보고 안 되는 것만 보고 내 어려움만 자꾸 쳐다보면서 계속 아래 있기를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지키는데 너를 해할 자가 하나도 없단다. 낮에 해와 밤에 달일지라도 너를 해하지를 못한단다. 눈을 들어 사랑해 보아라.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한다 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했어. 수많은 문제가 우리 둘러싸여 있는데 오히려 너만 지금 축복을 가장 많이 많이 받았다. 너가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는 이 시간이 너에 대한 축복을 가장 완성하고 있는 순간이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 바라보는 건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건 너무 좋은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으셔서 엄청나게 건강하시거든요. 엄청나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입고 엄청나게 빛나고 계시고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복되고 형통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하나님 자녀 되셔서 저렇게 빛나는 것처럼 나도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건강하고 예수님처럼 사랑받고 예수님처럼 모든 일이 복되고 형통하며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라고 자꾸 여러분 자신의 예수님과 동일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막 예수님급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받는 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받는 만큼 여러분도 동일하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생각하세요. 예수님 자꾸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과연 나와 같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신다면 나처럼 좌절할까? 나와 같이 지금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괴로운 일들이 많다면 나처럼 힘들어 하실까? 자꾸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아마 여전히 웃고 계시고 여전히 건강하시고 여전히 형통하시고 여전히 모든 일이 복되시니 아주 완전한 위치에 앉아 계실 거예요. 나도 그와 똑같아요.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바라보고 믿고 말할 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려고, 형통한 사람이 되려고 성실하게 산다든지, 진실되게 산다든지, 아주 바르고 착하게 애투엔으로 완벽하게 산다든지 해서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듯이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형제로서 수많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고 형통함을 받아서 나도 지금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형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형통함을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형통함을 만들어내세요. 내가 지금 좋은 성품이 아닐지라도 예를 들어서 예민하고 짜증도 잘 내고 좋은 성격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주 아주 겸손하시고 온전하시고 온유하시고 완벽한 사랑의 성품을 가지신 것처럼 주님 나도 주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도 예수님처럼 완벽하고 온유하고 사랑스러운 좋은 성품을 나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십니다 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걸 만들어내요 좋은 성품 그렇게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말하고 성령님이 일하셔서 우리 안에 생성되게 하는 게 믿음의 길입니다 내가 좋은 성품이 되려고 괜히 착하게 하고 아 네 그러셨어요 이렇게 아무리 착하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네 아 네 막 말을 막 말 뒤를 끌어가면서 네 안녕하세요 아무리 착하게 하려고 해도 여러분 절대로 성품이라는 게 그렇게 자기 노력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말꼬리 자꾸 끈다고 자꾸 부드럽게 말한다고 오히려 그 감춰놓은 만큼 내가 나를 꾸미는 만큼 그게 또 다 스트레스가 돼서 나중에 어딘가로 폭발하게 되는 게 사람 성격이에요 사람은요 내 스스로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성품, 내 길, 내 운명, 어떤 내 이 걸어가는 모든 코스를요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하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성품을 주시고 내 길을 형통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그래서 내 길이 달라지고 내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가 아주 아주 주 안에서 건강합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주 안에서 아주 아주 형통합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주 안에서 겸손하고 사랑스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잘난 게 없지만 오직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때문에 예수님 받으시는 수많은 축복과 은혜들을 나도 다 받습니다. 그래서 나도 아주 귀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자꾸 믿음의 말을 할 때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성품과 그 모든 사건 사고들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볼 때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어떤 인간 홍길동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 홍길동 이렇게 보는 겁니다. 주님을 자주 생각하시고 주님과 여러분은 동일하게 보시면서 이 수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합니다.